제주도에 있는 교통안전 표지판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소중한 당신, 천천히 댕깁서. 근데 이것도 급히 지나가느라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걸음을 늦추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면 그제야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놓치면 아까웠을, 아쉬웠을, 귀한 것들. 오늘도 같이 얘기할까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밤 김예원입니다. 오늘 첫 곡은 존 메이어의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 들으셨어요. 이 계절의 풍경도 그럴걸요. 색이 변한 나뭇잎, 어느새 피어난 가을꽃. 정신없이 바쁠 때는 거기 있는지도 몰랐던 것들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들여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아마 사람도 그럴 거예요. 사는 것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이 눈에 더 들어오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또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번 주말은 느긋하게
좀 넉넉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사연 보내주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어플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매출 관리해야죠. 실시간 매출 관리. 가게 홍보해야죠. 우리 가게 위치 등록. 알바생 뽑아야죠. 구인 광고까지 오케이. 사장님 안심 경영팩.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팩에. 행복스토어와 11번가에서 확인하세요. SKMN 서비스. 오셨구려, 질렀구려, 고려로 가세요. 너무 싸. 한총물. 모바일 쿠폰도 고려 기프트 인증 인증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환청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나도 인증 코코코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코코코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코코코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때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이 안마의자 코지마 코코코 거짓말 아, 요즘 사람 많이 먹는 유산균 뭐지? 집집마다 유산균은요 애쓰다죠. 장소까지 살아가야 진짜 유산균. 그러니까 냉장 배송요 애쓰다죠. 여에스더 유산균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대한민국 유산균은요 애쓰다죠. 1588-4966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지진입니다. 무료 무료 무료. 하나원 비즈마켓은 판촉 사은품 샘플이 무료입니다. 안심 안심 안심. 하나원 비즈마켓은 안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 하나 하나. 판촉 사은품은 하나원 비즈마켓과 상의하세요. 하나원 비즈마켓. 2018년 진로직업 채용박람회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전문 직업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2018년 진로직업 채용박람회에서 여러분의 꿈을 도와줄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도전하는 젊음을 응원합니다.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 여기는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뮤즈님이 81일 남았어요. 81일. 81일. 저 30대까지 81일 남았어요. 예. 유유. 30대가 되면 좀 달라질까요? 어땠어요, 예디 누나? 하하. 하셨네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네. 뭐... 그래도 다른 걸 찾아본다 하면 20대 때보다 조금은 빨리 지침이 온다는 거? 조금 더 체력이 금방 달른다는 거? 감기가 좀 자주 오는 것 같고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그런 거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조차도 20대 때부터 운동 열심히 하고 몸 열심히 관리하면 정말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더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018년이 81일 남은 건가요, 겨우? 세상에. 어쩌나요? 네, 어쩌긴요. 그냥 받아들여야죠.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네요.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다 싶은 것들은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습관. 그래요. 자, 캡틴 아메리카노님. 집이 너무 삭막해서 식물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요. 선인장 말고 관심 좀 덜 받아도 삐치지 않고 잘 자라는 식물 어떤 게 있을까요? 하셨어요.
몬스테라라고 어떠세요? 요즘 좀 유행을 타는 듯한 그런 식물이라고 하는데 잎이 넓어서 인테리어로도 좋다고 하고요. 키우기도 쉽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쿨할 것 같은 사람도 너무 관심 안 주면 상처받게 마련이거든요. 어떤 화분이든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을 너무 안 주면 삐칩니다. 네, 그러니까 PD님 달팽이가 어떠냐고 또 추천하시네요. 몇 마리 또 나눠주시려고. 그래요, 끝나지 않는 달팽이 스토리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죠? 김주은님이 동네 언니들이 샵 가서 눈썹이랑 아이라인 문신하자고 조르는데 저는 처음 해보는 거라 무서워서 고민돼요. 정말 안 아픈지 물어보고 싶은데 예디는 안 한 거죠? 하셨네요. 네, 저는 문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아, 근데 제가 아는 동생도 이걸 한번 하면 또 하고 싶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맨 얼굴에서도 빛나는 뭔가 또렷함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하면 그 맛이 들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눈썹이 진하고 아이라인이 진할수록 좀 더 강해 보이는 스타일이어서 최대한 저는 오히려 연하게 하려는 스타일이라 살짝 따끔한데 참을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상상해보면 되게 여린 살이잖아요. 이 속살인데 거기에 뭔가 문신을 한다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다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래도 참을만하다고 합니다. 뭐 우선 언니들 하는 거 보고 하시면 어떨까? 그게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네요.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듣고 올게요. 계절은 저도 돌아 돌아오는데 사랑은 저도 돌아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 봐. 나 가을 타나 봐. 네가 그리워진 네 봄 나 혼자 너 기다리나 봐. 나 가을 타나 봐. 네가 불어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봄만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듣고 왔습니다. 6252님이 안녕하세요. 마술을 좋아하는 6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진로에 대해 걱정이 많아졌어요. 유유. 마술은 현실적으로 무리고 뭘 할지 모르겠네요. 마술이 왜요? 마술사가 되면 안 되나? 정말 멋진 마술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은결 마술사님도 그렇고 진로에 대해 6학년부터 고민한다는 자체가 좀 성숙한 친구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좋아하는 거를 해보세요. 지금 충분히 시도해봐도 될 나이고 뭐 취미로라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종원님이 아내와 심심풀이로 복권을 샀어요. 만약에 당첨되면 어디에 쓸지 어떻게 쓸지 재미로 얘기하다 보니 점점 진지해져서 몇 대 몇으로 나눌지 가족들 누구까지 나눠줄 건지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을 보냈네요. 어차피 안 될 텐데 말이에요. 하셨네요. 이게 즐거운 상상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치기로 나을 때가 있죠. 되면 어떡해요? 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 누구까지 주시기로 했어요? 저도 설밤 가족이니까 농담입니다. 이렇게 복권이라는 자체가 참 기대를 하게 만들죠? 기대하느라 또 한 주가 행복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점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오님의 신청곡 롤러코스터의 내 손을 잡아줘 듣고 올게요. 사랑 또 만나고 헤어지는 당연한 예.
다 털어내 지난 일에 마음 쓰는 게 alright 답이 잘 보이는 것 싶다가도 어느새 날 가두는 감옥이 돼 yeah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걸 어째 그동안 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 yeah. 아직도 내 마음 속에 너 아직 너를 원해 2년이 지나도 난 아직 널 그리워해 그리워. 난 아직 기억해 hey. 우리 처음 봤을 때 hey. 네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도 다 정확하게 I pray for you every night and day I hope that someday soon I can see you once again yeah. 아직도 내 마음속에 너 아무렇지 않은 척 드리워진 표정도 내 모든 것에 스며든 내 흔적도 다 책임져 아직도 난 잊을 수 없나 봐 다시 돌아와줘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지호님의 신청곡 롤러코스터의 내 손을 잡아줘에 이어서 임혜령님의 신청곡 B2B의 그리워하다까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혜영님이 큰맘 먹고 냉장고 청소를 했는데요. 정말 보물찾기가 따로 없더라고요. 언제 냉장고에 들어갔는지 기억도 안 나는 음식 보물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하셨네요. 냉장고에 오래 넣어두면 음식이 돌덩이처럼 될 수 있잖아요. 보석보다는 유물 발굴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언젠가 한 번은 주기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큰일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김라영님이 대청소 좀 해보려고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예전에 열심히 쓰던 다이어리들을 발견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맞다, 내가 이랬었지 하며 혼자 추억에 잠겨있다 하루가 그냥 다 가버렸네요. 청소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셨네요. 이럴 때 있어요, 가끔. 뭐에 하나 꽂혀서 시간을 진짜 적지 않게 보내버릴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그 추억에 잠겨서 보내는 시간도 참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다이어리들 보면 정말 뭐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했네.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죠. 청소하는 시간보다 또 먼지 쌓인 물건들 보면서 이거 뭐였지? 이게 아직도 있었네? 막 이러면서 시간이 다 가기도 하고 어떤 얘기가 적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리오나 루이스의 I Will Be 듣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There's nothing I could say to you, nothing I could ever do to make you see what you mean to me. All the pain, the tears I cried, still you never said goodbye. And now I know how far you go. I know I let you down, but it's not like that now. It's time I'll never let you go. I will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해. 뭐가? 모든 것이 다 감사해. 밥 먹다 말고 뜬금없이 감사를 말씀하셨다. 놀랄 일은 아니다. 엄만 종종 꽤나 자주 감사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신다. 내 집에서 산 지 20년이 가까워졌는데도 문득문득 내 집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하셨다. 같이 TV를 보다가 시장 갔다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30년 넘게 키운 내 딸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을 훅 꺼내신 적도 많다. 쑥스러운 난 괜히 삐뚤어진 말로 대답한다. 왜 이래? 낯간지러운 난 빠르게 시선을 돌려버린다. 내가 더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참 어렵다. 나도 감사해. 그 한마디로 분위기를 맞추는 걸 참 못한다. 어색해서 피하고 잘 못한다고 그 귀한 마음을 외면한다. 이런 딸인데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을, 오늘도 함께라서 감사하다는 말을 엄마는 아끼지 않으신다. 표현이 서툰 것도 성격 탓으로 돌리기만 했던 그때의 나는 미처 몰랐다. 그날 전하지 못한 감정이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을. 뭐야?
그때 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노래 포맨의 마이 엔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 것도 감사한 일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 이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입 밖으로 잘 꺼내게 되진 않죠. 뭐 그리고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너희를 만나서 다행이야, 내 친구라서 고마워 이런 말 하면 핀잔이나 줄걸요? 오글거린다, 이 분위기 무엇? 왜 저래? 뭐 이런 거 이런 말이 돌아올 텐데 근데요 이런 마음도 아 지금 느껴진다 싶을 때 바로바로 자주 말해야 돼요. 그래야 소소한 것들에 대한 고마움, 행복 놓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상대도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 훗날에 후회라는 걸 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도 설레는 밤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너무너무 고마워요. 전 뭐 이런 거 뭐 자주 했던 말이라 절대 오그라들지 않네요. 그쵸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래요, 이렇게 자주 말씀하세요. 아셨죠?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에서는요 여성의류 리코베스단에서 의류상품권, 현대해양레저에서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탑승권,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김경민님이 이제 양초를 켤 때가 온 것 같아서요 있는 재료 다 꺼내어서 조용히 캔들을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베이비 파우더 향을 듬뿍 넣고 만들다 보니 10개 이상 나왔네요. 캔들 굳는 걸 기다리면서 사연 보냅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 행복하네요 하셨어요. 아, 저도 그 향 좋아하는데 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향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고요. 저도 캔들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요새 또 그런 생각을 마침 하긴 했거든요. 아, 내가 원하는 그런 뭐 자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케이스로 향초를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시도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겠네요. 그쵸? 구자영님이 지금까지 SNS 같은 걸 하지 않고 잘 버텨왔는데요. 저희 팀에서 저만 빼고 다들 SNS를 한다는 걸 알고 뭔가 소외감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네요. 한동안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아직 모르는 기능들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업데이트가 자주 되더라고요. 새로운 기능들 추가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해시태그 하는 것도 뭐 낯설 수 있고 근데 적응되면요 또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기 힘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인별그램을 시작하신다면 우리 설밤 계정 찾아서 팔로잉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모아 모아요. 여러분 팔로워를 모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소식들 계속 접해주세요. 많이 많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다음 곡은요 행주 개코가 함께한 드라이브 스루 듣고 올게요. 드라이브하러 갈래 너랑 나 둘이 드라이브하러 갈래 너랑 나 둘이 드라이브하러 갈래 너랑 나 둘이 난 둘이 yeah. 만들어줄게 넌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될 거야 제목은 드라이브트루 자동차 극장 같은 거야 세상을 봐면 삼아 어디든 가면 돼 넌 1등석에 앉았어
DJ가 된 것 같이 노래 틀어줘 날씨 어울리는 걸로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Baby girl 모두 말 많이 뭐든지 탁 트인 바다 백사장 천세대 줄 테니 월화 수목 금토 중 금토는 폐쇄 어디로 가볼까 난 내 옆에 앉아서 내 네가 돼줄래 네 친구 남친이 날 볼 때 재수 없대 내 대답은 don't care 사진 찍어 올려줘 네 피드에 모두 널 부러워할 수 있게 선선한 가로 짧은 인사 몇 마디 못 나누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핸들을 꺾어 담채 널로 돌리면 저 멀리서 날 마중 나와주는 충격 드라이브하러 갈래 너랑 나 둘이 드라이브하러 갈래 나랑 단 둘이 드라이브하러 갈래 너랑 나 둘이 단 둘이 너랑 나 둘이 yeah. 드라이브하러 갈래 너랑 나 둘이 드라이브하러 갈래 너랑 나 둘이 드라이브하러 갈래 너랑 나 둘이 단 둘이 yeah. 가장 가까운 드라이브에서 Two watermelon blended yeah. 고급 유로 꽉 채우 바다 앞에 랜딩 yeah. 목적지는 안경주나 부산까지 갈지도 춘천주나 속초까지 갈지도 파주주나 평양까지 갈지도 몰라
개코가 함께한 드라이브 스루에 이어서 임지은님의 신청곡 케이윌의 너란 별 이어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숙이님이 길 걷다가 발에 은행 열매가 밟혔는지 냄새가 내내 저를 쫓아다녔네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은행이 지천에 떨어져 있어서 결국 밟았나 봐요. 냄새나서 어쩌나 걱정하다가 한편으론 미움받는 은행 열매가 불쌍해졌어요. 점점점.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스스로도 냄새가 나고 싶어서 나는 건 아닐 텐데, 그쵸? 얘네도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진 게 아닐 텐데. 불쌍하니까 밟지 않게 더 조심해볼까요? 이수기님 정말 문학소녀가 따로 없으시네요. 냄새나서 피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존중해주자. 스스로 내고 싶지 않은 냄새를 내면서 슬퍼하지 않게 만들어주자 하면서 피해보는 걸로 최대한 해보도록 합시다. 미션 임파선염님, 저는 매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뜨개질이요. 올해로 3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할 땐 코가 자꾸 빠져서 많이 힘들었지만 이젠 안 빠뜨려요. 대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요. 인터넷으로 털실 주문했어요. 크리스마스쯤 만들어서 친구랑 가족들 선물 주려고요 하셨네요. 와, 속도가 되게 빠르신가 보다.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매년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하신다고 하니까 꽤나 익숙한 손놀림이시겠어요. 와, 저도 예전에 하는 걸 좋아하기는 했지만 막 많이 만들고 막 익숙해질 정도까지는 안 해봤고 오히려 익숙한 언니에게 아이보리색 그 뜨개질 목도리를 선물 받았었는데 너무너무 따뜻하고 정말 어디에도 없는 거니까 특별하더라고요. 정말로 참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시 웨어의 언론 듣고 올게요.
제시 웨어의 언론 듣고 왔습니다.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1부 마칠 시간 됐고요. 이어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부 끝곡이에요. 13 Senses의 Into the Fire 듣겠습니다. 상태는? 아이마이, 미마인이 전부 따로 늘고 있습니다. 아, 처치가 시급합니다. 큰 수술이 되겠어. 어서 서둘러 옮겨. 어디로 가죠? 매일 아침 6시 89.1MHz다. 영어가 아플 때 조승현의 굿모닝 팝스. 평범한 아침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녀가 내게 말을 걸기 전까지는 혹시 네. 음악 앨범? 네. 나도 음악 앨범 좋아하는데. 예? 뭐라고요? 나도 이현우의 음악 앨범 좋아한다고요. 아, 진짜요? 네. 방금까지도 듣다 왔는데. 지금은 무슨 노래 나와요? 지금이요? 당신의 취향을 공유하세요. 아침의 좋은 습관 이현우의 음악 앨범. If I had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 would have told you that you look good as I walked away.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시에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오늘 하루 그대의 귀를 지켜주는 밤 고된 하루를 마치고 피로를 씻겨주는 밤 라디오에 몸을 맡긴 채 들어보면 12시부터 2시까지 몸이 풀릴 때까지 포근한 말투와 따뜻한 위로의 말까지 설레는 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내게 위로를 건네는 가사 한마디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노래 한 조각. 오늘 들어볼 노래는 목영호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아 속상할 때 윤건의 갈색머리를 듣습니다. 특히 이 가사를 좋아해요. 내가 버린 거라 믿는지 넌 아직 모르고 내 맘속 널 보내는 슬픔은 아무도 몰라주고 이 부분을 들으면 제 마음이 평온해지거든요. 설밤 가족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가사가 내 슬픔을 알아주는 것 같을 때 나와 같은 마음일 때 참 위로를 받죠. 목영호님의 추천곡 윤건, 김현우가 함께 부른 갈색머리 들을게요.
오늘 노래 한 조각에서 소개해드린 노래 윤건, 김현우의 갈색머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가사 한 구절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홈페이지 노래 한 조각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청취율 1등 가즈아님 닉네임부터 뭔가 파이팅이 넘치네요. 선물 사러 나갔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제가 결정을 잘 못해서요. 니트랑 가디건 중에 무얼 사면 좋을까요? 하셨네요. 저는 니트요. 둘 다 너무 좋은데 저도 사실 이런 거 잘 못 정하거든요. 내 거 쇼핑하는 것보다 선물을 고르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물 드릴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으로 사면 어떨까요? 뭔가 조금 더 캐주얼한 게 어울린다 한다면 니트, 조금 클래식한 게 어울린다 한다면 가디건. 뭐 그렇게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아니면 넌지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니트 좋아해? 가디건 좋아해? 너무 대놓고 물어보나? 아니 뭐 그래도 바로 받을 건데 네, 미리 좀 알면 어때요? 성산 일출봉 다리님, 친한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 생일 맞은 친구 선물을 함께 사주거든요. 다음 주에 제 생일이라서 쇼핑카트에 사고 싶었던 물건 담아두고 왔어요. 설레는 밤이네요 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사줄 내 선물 고른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이렇게 생일 선물을 정해서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필요한 걸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사주는 입장에서도 고민을 덜하고 나도 필요한 거 받고 싶은 거 받고 좋습니다. 좋네요.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인컴플릿 듣고 다시 올게요.
perfect, but I'll never forget the way you feel right now. Oh no, no way, and I would do anything for love. Oh, I would do anything for love. I would do anything for love, but I won't do that. No, I won't do that. Some days it don't come easy, and some days it don't come hard. Some days it don't come at all, and these are the days that never end. And some nights you're breathing fire, and some nights you're caught in ice. Some nights you're like nothing I've ever seen before. Will again, and maybe I'm crazy. Oh, it's crazy and it's true. I know you can save me, no one else can save me now but you. As long as the planets are turning, as long as the stars are burning, as long as your dreams are burning too, you better believe it, that I would do anything for love. For silence, and some days I pray for soul. Some days I just pray to the God of sex and drums and rock and roll. And maybe I'm lonely, that's all I'm qualified to be. That's just one and only promise I can keep. As long as the wheels are turning, as long as the fire.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Incomplete에 이어서 미트 로프의 I'd Do Anything For Love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임종환 님이 예디 저는 라디오 차량 주파수가 불량이라서 89.1만 제대로 수신되거든요. 덕분에 예디를 알게 돼서 차를 안 고치고 있습니다. 라고 감동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예디만 있으면 돼. 이런 말을 들은 것 같네요, 방금. 계속 안 고치실 거죠? 뭐 다른 거 굳이 들을 필요 없다면 고치지 마세요. 89.1 뭐 하루 종일 좋은 방송 많습니다. 네. 그중에 특히나 놓치지 말아야 할 프로그램은 설밤이라는 것을 말씀 안 드려도 뭐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계속 함께 해주세요. 0272님이 내년이면 친하게 지낸 지 10년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만나거나 전화하면 둘 다 아, 왜 전화했어 이러면서 툴툴대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의지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말에 안 좋은 일이 많았을 때 다들 연락해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며칠 뒤에 만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대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듣는 그 괜찮냐는 물음이 너무 부담스럽고 견디기 힘들었는데 그 친구 만나서 얘기하고 많이 털어냈답니다. 갑자기 친구한테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네요. 그때 고마웠다 노담맨 이라고 노담맨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두 분이 얼마나 친한지 느껴지네요. 알겠네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아도 정말 정말 편한 사이, 정말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에서는 뭐 다 알죠, 서로. 이 우정 정말 정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롬의 Our Night 듣고 올게요. 아주 조그맣고 했던 그때의 꿈에도 찾을 수 없는 별 모든 게 숨겨져 버린 난 이곳을 헤매고 아주 서늘하고 짙은 나에겐 꿈에도 닿을 수 없는 밤 모든 게 숨겨져 버린 아름답고도 선명하던 꿈에 바랗게 웃던
이어서 김학생님의 신청곡 구름에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계속 듣고 왔습니다. 박태일님이 얼마 전에 영화과 실기시험 보고 왔어요. 연출 전공인데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하셨네요. 영화과 연출 전공이시군요. 결국은 영화감독이 꿈이시겠고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교가
붙고 이 꿈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우리 꼭 같은 작품에서 만나요. 박태일 감독님 아셨죠? 요새 정말 새로운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감독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박태일님도 그렇게 뭔가 빛나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꼭 만나요. 이민희님이 예디 요새 재취업 준비하면서 이력서 쓰는데 나를 종이 한 장으로 딱 표현한다는 게 써도 써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셨네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고 너무 꾸며도 안 되고 솔직한 건 좋지만 어디까지 나를 보여줘야 될까 고민이 많을 텐데 그리고 남에게 나를 어필한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죠. 어디서 제가 그런 글을 봤거든요. 자기소개서에 장점은 자랑하고 단점도 내 장점인 것처럼 쓰라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정말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님을 광고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써보세요 하셨죠. 화이팅입니다. 루서 반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심윤미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The nice one.
루달 반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에 이어서 제티레의 Nice Ones까지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0034님이 예디 저는 도자기 작업실에서 야간 작업을 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가끔 투정 부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설레는 밤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하셨네요. 아, 도자기 작업을 하시는군요. 물레를 돌리면서 막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좋아서 하는 일이라 더 잘하고 싶고 욕심이 나고 그러는데 잘 안 돼서 힘들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는요, 뭐 말씀하셨듯이 설레는 밤에 투정 부리면 됩니다. 어떤 얘기는 다 해주세요.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셨죠? 권아람님이 생후 2개월 된 아이 재우고 육아 일기 쓰면서 듣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전투 육아를 하다 보니 자유롭게 라디오를 듣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네요. 애 낳기 전엔 편하게 들었는데 말이에요 하셨어요. 아이가 생기면 내 환경이 많이 바뀌죠. 아이 위주로 돌아가게 되고 아이 때문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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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체력은 많이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마음 편안한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람님의 신청곡 조규찬의 잠이 늘었어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싶어졌어 친구가 보고 싶어졌어 거울 속 날 피하지 않게 됐어 잠이 늘었어 커피에 향기를 즐기며 어여쁜 여인의 반하고 쉽게 날 꾸며보고 싶어져 웃음이 늘어 운동이 좋아 아침을 기다려 가능하면 밤은 거르지 않으려 해 슬프지 않은 내 모습이 보여 커피에 향기를 즐기며 어여쁜 여인의 반하고 멋있게 보고 싶어져 웃음이 늘어 음악이 좋아 함께 듣던 노래도 처음 만난 그날도 시간이 지나가 유기나다면 너의 삶 슬프지 않은 내 모습이 보여
운동이 좋아 아침을 기다려 가능하면 더는 거르지 않으려 해 너의 사진에 무표정해졌어 슬프지
아람님이 신청해 주신 조규찬의 잠이 늘었어 에 이어서 신용숙님의 신청곡 박정현의 꿈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5950님이 으앙 목감기 때문에 목이 너무너무 간질간질거려요 유유 아주 매운 음식을 먹어볼까봐요 하셨는데 안됩니다. 매운 걸 먹으면 괜찮을 것 같나요? 더 아파지지 않을까? 그건 그냥 기분 탓인 걸로 확실합니다. 오히려 목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강차, 꿀물, 그리고 목에 좋은 게 또 뭐가 있죠? 꿀물. 저는 사실 목 아플 때 꿀사탕, 꿀차, 그냥 생꿀, 정말 꿀로 계속 좀 많이 다스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비타민C 많이 들어간 유자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꿀목소리가 나오나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목감기 빨리 나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사탕을 계속 입에 물고 있으면 목에 계속 그 침이 넘어가면서 촉촉하게 유지가 잘 되거든요. 뮤지컬 무대에 서는 분들이 많이 사탕을 그래서 물고 계시는데 감기일 때도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트콜의 Let You Go 듣고 올게요.
밤 목소리를 들려줘 설레는 밤이 되게 속삭여줘 지친 나를 안아줘 따뜻하게 그래 넌 날 알아주는 위로가 돼 Hold up Okay, I know 너와 함께라면 좀 외롭고 차가운 이 밤도 따뜻해져 고마워 설레는 밤이야 나도 일찍 자보려고 눈을 감았는데 이런저런 고민들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비우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예디 목소리랑 노래에만 집중했어요. 잠이야 언젠가 들겠죠? 라고 유경숙님이 보내주셨네요. 지금이요. 지금이 바로 잠들 때입니다. 두 시간 동안 충분히 많은 고민하셨잖아요. 생각도 비워내시려고 노력했겠고요. 이제는 푹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끝곡은요. 레니 크레비츠의 Stand by my woman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 설레는 밤 김예은이었습니다. Stay.